네서도의 샘팀! 안녕하세요, 샘팀입니다. 네, 벌써 올해 반이 지나 주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네. 여러분들은 즐겁고 행복한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네, 저희는 올해 해외 투어를 다니면서 캐럿분들과 만나며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을 쌓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또 정한 씨는 추석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게 생각나세요? 아, 저는 추석하면 네. 할머니 댁에 가면서 네. 휴게소에서 정말 맛있는 간식을 먹었던 게 좋다 좋다.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게 또 기억에 남죠. 네. 알감자. 그렇죠, 그렇죠. 알감자. 저는 멤버들랑 브랜달 보면서 소원 네. 빌었던 생각이 나요. 아, 그 작년이죠. 맞아요. 우리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 빌어야 되는데 혹시 소원 빌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저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저는 네. 캐럿들이 추석에 지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네. 진짜 정말 행복한 연휴가 행복한 연휴가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올해 남은 시간도 캐럿분들과 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네. 저의 소원이자 우리 모두의 소원이 아닐까요? 아~ 네, 맞습니다. 올해는 다행히도 다양한 곳에서 많은 캐럿분들과 만나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내고 있죠. 바쁘게 또 보내고 있죠. 맞아요, 맞아요. 네, 덕분에 저희는 언제나 소중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캐럿들도 저희와 함께 바쁘게 달려온 만큼 이번 추석엔 사랑하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네, 네, 고향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추석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남은 2022년도 세븐틴과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네, 세븐틴 감사합니다. 해피 출추 보내세요.